예, 오늘도 맨발 걷기를 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은 맨발 걷기 하면서 명상이 왜 좋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미국 하버드대 의대 허버트 벤슨 교수는 명상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미국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칭송을 받았었는데요. 미국 사람들이 명상이 미국인을 살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허버트 벤슨 교수는 미국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허버트 벤슨 교수는 명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티벳의 그 유명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또 그거를 과학적인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해서 인정을 받았었는데, 허버트 벤슨 교수는 달라이 라마로부터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허락을 받고 그 달라이 라마 제자 3명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는 중에 그 체온 변화, 그다음에 신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과학 장비를 동원해서 측정을 했습니다. 모든 사람들한테 10분 정도 준비 단계를 거치고 한 1시간 정도 명상을 했는데, 그 명상하는 도중에 체온 변화가 손발과 손끝과 발끝에서 무려 화씨 한 10도 정도 그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. 대기 온도 변화는 그보다 훨씬 적었었는데, 그래서 이렇게 명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그 후에 과학과 어떤 명상의 관계, 의학과의 관계, 요게 한층 더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할수 있었고, 명상이 우리 신체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였습니다. 허버트 벤슨 교수가 쓴 이완 반응,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온 이완 반응을 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명상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. 그 책에 나온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할수 있는 명상법이 이완 반응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완 반응 기법은 간단히 말하면은 온몸에 의식적으로 온몸에 힘을 빼고, 힘을 빼면서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문구라든지, 하나, 둘, 하나, 둘, 자기 포폭 걸음에 맞춰서 하나, 둘, 하나, 둘 이렇게 세면서 한다든지 하면서, 쭉 걷는 겁니다. 그래서 의식적으로 온몸에 힘을 빼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에 맞춰서 천천히 걸으면서, 걷는 건데요.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신체 반응은 여러 가지로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첫째로 이제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고, 온몸이 이완됨으로 해서 운동 효과도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었는데요.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그 호흡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의 달리기를 했을 때 자기들은 지치지 않고 이렇게 완주를 하면서 기록을 세운다고 합니다. 걷기 명상은 우리의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 다리를 더 튼튼하게 해준 건 당연하죠. 심박수를 조정하고 정신 집중력을 높여 정신을 맑게 해주고, 불안, 우울증 및 각종 만성병과 싸우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이 밖에도 기억력 개선, 기분 전환 등 걷기 명상의 이점은 매우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